웃음과 감동이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스토리. 전주 MBC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 위원회. 개인의 삶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개편.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다. 아, 오늘은 화음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편찬위원들에게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시작하죠? 물어보고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은요, 네. 우리가 무인도에 다 같이 갔다고 가정해볼까요? 꼭 이렇게 가야 되나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인도에 갑니다. 무인도에 갈 때 딱 두 가지만 가져가라면 여러분은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펜션하고 술이요. 아, 펜션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때요? 펜션하고 술. 네. 네. 무인도에 나 가서 쉬어야겠어. 휴양으로. 야. 아니, 저는 만약에 무인도에, 정말 무인도에 간다면 어차피 뭐 음식을 가져간다고 해도 뭐 며칠 먹다 끝날 거. 그렇지. 저는 딱 두 가지, 마이크와 카메라를 가져가겠습니다. 왜요? 무인도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더라도 아나운서로 그 현장을 리포팅하다가 죽고 싶은 저의 이 사명감을 담아서 마이크와 카메라만 있으면 저는 정말 가족스럽네요. 저는 똑똑하니까 라이터와 그다음에 시감자. 시감자요? 시감자. 화성이야? 시감자요? 시감자 하나 있으면 행복하게 먹으면서 낚시하면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도 마. 시감자. 시감자. 그래요. 오늘 이분은 뭘 가져가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펭귄이 있는 남극만 7번을 다녀오셨고 북극에는 무려 10번을 다녀온 인물입니다.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익산 시내에 뭔가가 나타났다. 익산에 네. 펭귄이 나타났어요. 살다 살다 별거를 다 본다고. 펭귄이라니, 남극도 아닌 익산 시내에 웬 펭귄? 이때 정말로 펭귄이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펭귄 복장을 한 이 남자. 이벤트 직원, 아르바이트? 아, 펭귄이 좋아서 펭귄이 돼버린 김한수입니다.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대낮 펭귄 차림이 웬 말인가?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 빼곡히 뭔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 있는 고가의 카메라. 제가 남극 갈 때마다 갖고 다니던 그 촬영 장비입니다. 남극이요? 예, 남극을 지금 7번째 갔다 왔습니다. 펭귄의 고향 남극. 김한수 씨는 극지방 여행을 다녀온 뒤 펭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가 지금껏 찍은 펭귄 사진만 해도 5만여 점. 다음 여정을 위해 또다시 짐을 싸는 김한수 씨. 초행길은 아니지만 매번 두렵고 설레는 여정을 하는 이유는 그곳에 펭귄이 있기 때문이다. 펭귄이 너무 좋아갖고 자그마한 전시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행 틈틈이 모은 펭귄 인형과 기념품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김한수 씨. 그가 펭귄을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자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행을 좋아해갖고 남극을 갔는데 남극에서 펭귄을 수십만 마리를 지금 만나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잘못하면 펭귄이 많이 피해를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펭귄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김완수 씨는 자신처럼 펭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말도 못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펭귄 이야기를 막 하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펭귄을 가까이 여기고 펭귄과 친구가 되는 나를 위해 김한수 씨는 남은 인생을 바칠 예정이다. 펭귄 공연을 통해서, 펭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펭귄과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펭귄을 사랑하는 남자 김완수. 극지방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인생이란 대륙에서 탐험과 모험을 즐기는 그를 지금 만나보자. 극지방 여행가 김한수 씨 박수로 모셔봅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무인도 왔을 때 뭘 가지고 갈 거냐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김한수 선생님 만약에 무인도로 가신다면 두 가지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무인도를 이제 남극이라 생각하고 예. 저희가 남극에 꼭 여행할 때 그 필수품 두 가지가 원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슬리핑백하고 예. 그다음에 비상식량입니다. 그래서 남극에 가다가 이렇게 조난당했을 때 예. 최소한으로 일주일 정도는 버텨야만 일단 되고 그래서 일주일 비상식량하고 슬리핑은 그 필수로 남극 쪽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주일 봤을 때 예. 시감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이터와 시감자. 아 이거 무인도 갔을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맞죠? 라이터와 시감자요? 시감자. 예. 예. 뭐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정진권 위원이 말씀하신 펜션하고 술도 뭐 그다지 뭐 다들 그냥 그렇게 바람직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한수 씨의 역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팩트 팩트 임팩트 임지웅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팩트 팩트 임팩트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특별한 주인공에 걸맞게 예. 펭귄 FT가 저에게 꼭 있습니다. 펭귄 거를. 아이고 펭귄. 아이고 쭈쭈쭈. 아이고 예예. 예. 아이고 맞습니다. 예. 예. 자, 제가 또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익산에서 태어난 김한수 씨는 1위 공고를 졸업하고 여수, 포항, 울릉도, 강릉 등으로 7년간 물 따라 바람 따라 전국을 떠돌며 여행을 합니다. 네. 3년간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1978년 드디어 마음을 잡고 고향 익산으로 내려와서 한 농기계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네. 그렇게 10년 동안 농기계 회사에서 근무를 한 뒤 1988년 자신만의 사업체를 일구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면서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의 뭐 마지막 꿈의 여행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극지방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북극 10번, 남극 7번, 총합 17번. 와. 용기와 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 김완수 씨. 당신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 다녀온 이야기를 지금 17번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남극에는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자연경관 책을 썼어요. 아. 그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그때 선정 작업을 했을 때 7대 경관 후보가 28곳 있는데 28곳을 전부 돌고 나서 왜 남극, 북극이 빠졌지? 그걸 궁금해갖고 그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남극, 북극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아, 궁금하면 그냥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남극에 도착을 했을 때 네.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어떤 기분이었는지? 굉장히 추웠겠죠.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저 왜 그런 거냐? 저희가 남극 여행은 겨울에는 못 갑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올 블랙데이, 시커매요. 여행이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겨울일 때 남극이 반대거든요. 여름에 그때 가면 24시간 이렇게 화이트데이 환하고 예. 그리고 날씨가 그 우리나라 겨울 날씨처럼 0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그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 극지방 여행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이 극지방 여행을 이해하려면 이 김한수 씨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아야 그렇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김한수 씨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해본 후에 극지방 네. 얘기를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여수로 가셨어요. 돈 4천 원을 들고. 네. 왜 가신 거예요, 여수에는? 여행 가신 거예요? 아니면 취직하러 가신 거예요? 밤바다 보러 뭐, 가신 네. 건가요? 왜 가신 거예요? 대학을 가셔야죠, 여수를 네. 가셨을까? 제가 저는 저 공고를 나왔거든요. 네. 네, 공고나 취직을 해야 하는데 취직을 넣으면 이렇게 생활은 뭐 유지되겠지만 제 꿈은 좀 돈을 벌어서 뭔가 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제일 남쪽에서 먼 곳이 지도 보니까 여수길래 여수 찾아가서 무슨 장사나 하거나 사업하거나 하고 그 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여수 갔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좀 먼 곳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수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멀어 보여서. 지도에서. 예, 예, 멀어서. 예. 그런데 거기서 약장사를 아까 하셨다고. 제가 여수에 막상 도착하니까 예.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숙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먹는 것하고 이렇게 네. 자는 것인데 다행히 자는 것은 제가 이제 좀 바둑을 뒀기 때문에 기원에서 먼저 해결했고 예. 그리고 시내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그 일파론을 못 입었길래 예. 마침 일파론 집에 갔더니 그 약 파는 집이라 그 저는 그 약 파는지 그 약을 먹으면 닭이 이렇게 살을 많이 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보고 일파론이 한번 닭 많은 그 양계장 가서 한번 팔아보라고 해서 제가 양계장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약이 있어요? 어. 와. 아니, 그래서 그 장사를 좀 어떻게 재미 좀 보셨어요? 그, 잘 안 되니까, 이게 그, 특히 닭 양계장 하신 분들이 그 쉽게 잘 안 믿지요. 닭이 살찐다고 해서. 그래서 잘 팔도 못하고 돌아만 다녔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약장사를 하시다가 잘 안 되셨는지 여수에서 생활을 하시고 다시 포항으로 가셨습니다. 포항에 가신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는 네. 동쪽에서 가장 멀리가 포항이에요. 이렇게 멀리만 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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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만 가세요. 아니 제가 가깝게 가까운 데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험한 장사하거나 그러면 좀 주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네. 네. 장사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네. 가장 먼 데 가자 해갖고 포항 가서. 아. 그때 그 저 여러 가지 또 일도 했지요. 아하. 여수에서는 병아리 살찌는 약 팔아보고 포항에서는 뭔 약을 파셨습니까? 당장 돈이 없어갖고 좀 이제 망리를 좀 했습니다. 아. 운동? 예, 망리를. 네, 이걸로. 예, 망리를 해갖고 그때 좀 돈 벌어갖고 그때 집 한 채 샀어요. 텐트, 아. 텐트 한 채. 텐트. 예, 아. 텐트 한 채 사갖고. 아우, 나 너무. 예. 그래서 텐트 그 공사장에다가 그래서 텐트 하나 설치하고 잠 자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돈 벌고 그렇게 했습니다. 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 무서우세요? 타지 생활에 네, 먼 곳으로 저는 그렇게... 아니 저 처음부터 호기심 있고 그래서 뭐 우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또 동경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 포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다시 또 그 울릉도 한번 더 동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울릉도에 제가 그때 들어가서 한 10일 동안 걸어서 한번 일주일 한번 해봤습니다. 울릉도로. 그렇게 해서 또 네. 여행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밖이 좋으셨고 가장 가능한 한 멀리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또 회사에 취직도 하시고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네. 예, 가출 혹은 출가를 해보고 나서 제가 결론이 아 길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데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니? 벌써 그 집을 벗어나면 당장에 우선 숙식이 문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의식주가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해요. 근데 집에 있으면 먼저 그것이 해결돼 있어요. 기본이 되니까. 네, 기본이에요. 그래서 길은 이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데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직한 회사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흰장갑 나왔다. 여기서 김한수 씨의 서류봉투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서류봉투에 준비된 어떤 서류가 있느냐. 김한수 씨의 인생의 멘토. 짜자잔. 한성희.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직장 생활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저희가 저 농기계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네. 또 저분 밑에서 저분이 굉장히 또 사장님이자 또 엔지니어예요. 아. 처음 입사할 때 처음부터 그 연구 개발 같이 사장님 같이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분 때문에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막 유독 잘 좀 챙겨주신 건가요? 잘 챙긴 것보다도 제가 한 4년을 이렇게 모시면서 모시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워낙 그 프로 그 엔지니어라 그 어떻게 그 개발하고 어떻게 못하고 모든 것을 저분한테 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하면서도 저분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길을 열어주시고 네. 길잡이가 되어주신 네. 분인 거군요. 네. 저분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처음 입사해서 딱 물어보니까는 사장님이 바둑 한 4급 정도 된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 김한수 씨가 바둑 프로 1급이십니다. 우와. 그래서 혹시 이게 특채 아니냐? 아, 바둑 때문에. 아. 맞아, 군대에서도 바둑 잘 두면 또 편해하거든요. 그럼요. 네. 혹시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분들 생각에는 네. 본인이 또 한 4급 되고
제가 이제 프로 1급이니까 그런 면도 어쨌든 간에 뭐 영향 있겠지만 제가 또 그 연극 개발 하려면 또 설계를 잘해야 해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이나 3학년 때 설계를 또 수를 맞아갖고 아. 연극한테 연극 개발부서로 바로 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저 바둑 얘기를 좀 더 한번 여쭤볼게요. 바둑을 어디 가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그렇게 프로까지 가신 거예요? 바둑은 제가 이제 그 좋아갖고 예. 중3, 고1 때 예. 제가 그 일요일 날, 그 토요일 날 혹은 예. 기원을 가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집에 오면 밤 11시쯤이 되는데 그 뭐 먹으려면 목에 까실 정도로 이렇게 점심적 굶고까지 바둑을 뒀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한 1급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이딴 데, 프로 이딴 데 한번 또 갔습니다. 보니까요, 아까 연구하신 얘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 바둑도 그렇고 뭘 하나 목표를 정하시면 거기를 그냥 파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또 그런 성격적으로.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어,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무섭죠. 뭔가 하나를 설정하면 거기를 막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또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요. 김한수 씨가 특허를 100여 개를 딴 소유자예요. 아. 100여 개. 특허 사업을. 예, 그 전라북도 1위라고 하네요. 이 특기를 잘 살려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또 특허를 내셨는데 주로 어떤 특허들인 거인가요? 저는 이제 그 농기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농기에 관련된 그런 특허를 내죠. 네, 그런데 그 이 농민들이 굉장히 농사일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땅도 파고 비료 주걸라면 두 번을 일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걸 합쳐갖고 한 번 한다는 거. 네, 그러면 또 하나는 그 비료가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료 기계마다 종류가 많은데 기계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뿌린다든가 예, 멀티 스프레드인데 예. 일타쌍피 예, 그렇죠 예. 일타쌍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그런 기계들이 또 주로 예. 해외 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농기계와 관련한 그런 특허들을 따내셨네요 예. 네. 그런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고비를 한 번씩 겪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한수 씨도 예외는 아닌데 심지어는 아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힘든 시절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아예 그 사업 시작할 때 예. 돈을 한 1,000만 원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자금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쪼들리고 계속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2, 3년 이제 못 버티고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래서 아이고. 상당히 좀 힘든 세월을 또 지냈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잘 이겨내셨잖아요. 네, 그런 김한수 씨가 굉장히 정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려움이었으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인 게 맞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아니 지금 네. 물론 이제 사업 자금이 부족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해외 아까 그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출하는 것은 나만의 관계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나와 아니라 우리가 관계돼 있어 전부 다. 그렇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돈도 못 주고 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 저 미안하고 심지어 월급도 못 주고 아이고. 월급 못 준다고 또 직원들이 집에까지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 때까지 가다 보면 그 한계에 되게 또 기회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비를 또 잘 또 넘겼죠. 그런 그렇게 힘든 고비를 당시 이겨냈던 어떤 그런 마음가짐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마음가짐은 제가 이제 그 기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물론 그 여러 가지 또 특허도 모든 특허를 이제 갖고 가졌었는데 네. 이것이 바로는 꽃을 못 피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참으면 꽃을 피하겠구나 그 몇 년을 또 참으니까 또 그런 시대가 와서 또 기가 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극복했습니다. 가슴 속에 희망을 놓지 않으셨군요. 기쁨이 네. 있고 네.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그 막 올림픽 때. 그 펜싱 선수처럼 아,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여행이나 뭐 모험 같은 거 주변에서 많이 꿈들은 꾸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녀봐야겠다라고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농기계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농토가 좁잖아요. 시장이 또 협소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나가야 해요. 네, 그래서
계속 해외에 나갔죠. 그래서 그러면 예.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업 때문에 외국을 예. 많이 나가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해외 시장을 자꾸 개척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만 이렇게 넘어다 보면 또 몸이 건조해 해 나가서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저 여행을 주변을 여행을 하자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사업 겸 여행 겸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희 김한수 씨의 그 세계 여행을 네. 제가 박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어떻게? 아이 오겨 뭐셔 지금 뭐 치어리더? 왜 그래? 아 외모는 치어리더가 맞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337 박수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희 그 김한수 선생님의 그 세계 여행을 337 박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저 이게 그 되게 이게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어떻게 하냐고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여행을 한번 공식 한번 만들자라고 해갖고 그 3위 세계 3대 그 미항, 그 시드니, 나폴리, 그 리오네자네이로 그다음에 3대 폭포, 저 나이아가라 폭포, 저 말하자면 빅토리아, 이과수, 예, 그렇게 세 개. 그다음에 7은 7대 불가사의. 그렇게 해서 그 337에 속해 있는 그런 자연경관이나 그런 유적지가 5대양 육지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갔다 오면 최소한도로 간단한 세계형은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세계형 공식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책을 좀 지금 썼습니다. 다 다녀오신 거죠? 얘기하는 337을? 네, 다녀오고 책을 썼습니다. 아,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전체? 337 세계여행 쪽은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같으면 막 10몇 년, 20년 걸릴 것 같은데 네. 마음 먹으니까 이걸 또 몰아서 그냥 확 다니셨나 봐요. 허투루 하시는 게 없어요. 네. 뭔가 일을 하실 때 뭔가 정확하게 목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쭉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여행을 또 다니시다가 마침내 극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예. 왜요? 가장 멀어서요. 맞는 이제 세계 지도에서. 그렇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직 극지방을 못 가봤거든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딘가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이 휴가를 간다면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 극지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일 건데 진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네, 그 안에 그 펭귄 칸츄리, 펭귄 세계가 있다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은 사실 남극에 간 지가 100년밖에 안 됐지만 펭귄은 벌써 100만 정이 넘었거든요, 산 지가.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랬지요. 그래서. 그 펭귄이 사는 그 펭귄 컨츄리가 지금 사실은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전 문제가 되는 게 지구온난화잖아요. 네, 네. 그 직접 이렇게 가보시니까 혹시 느끼실 수가 있던가요? 지금 지구온난화는요, 네. 북극이나 남극이나 굉장히 심각해요. 네. 제가 우선 북극은 에스키모 마을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애기들이 갈 때 여름에 다닐 때 그냥 못 다녀요. 이게 온난화가 오는 순간에 뭐가 끓는 거냐, 모기가 끓어요. 그래갖고 수없이 모기가 달라드니까는 모기장을 얼굴에다 쓰고 다녀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곰이나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북극곰은. 그러니까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는 북극곰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 정도로고, 이 남극도 벌써 모이가 생기면서 쥐가 들어와요,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청정제가 아니에요. 이 펭귄이 어떻게 보면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론 뭐 저 우리가 저 많은 빙하가 또 떨어지지만도 뜨거우니까는 그런 병충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 지역의 펭귄이 몰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한 천몇만 마리 죽은 또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는 상당히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이게 심하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죠. 저희는 사실 말로만 듣고 맞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이게 극지방에서는 피부로 확 와닿는군요. 북극과 남극이 주는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이렇게 자꾸 가시게 되셨어요? 북극에서는요. 이제 주로 이제 그 글자 그대로 북극곰이 있어요. 기다려요. 네, 그래서 저는 북극곰을 또 친구라고 하고 네, 또 남극은 또 우리 또 펭귄. 그 펭귄들이 펭귄. 또 있잖아요. 네. 여러 군데 또 펭귄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펭귄이 18가지예요. 종주별로 이렇게 보려면 여러 군데 다녀야 해서 펭귄도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또 어떤 캐릭터 보면 그 펭귄하고 북극곰 뭐 어깨동무한 그 사진이 또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을 두셨네요. 저 사진첩에 거기 두 있을 텐데요. 예. 네.
이렇게 남극에 다녀오신 이후에 김한수 씨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극지방 여행가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펭귄 박사 이런 별명도 생겼는데요. 그럴 것도 같은 게 여기 펭귄 포토북이라고 이렇게 책도 내셨어요. 펭귄 우와. 박사 맞습니다. 이거 여기 안에 보니까 저희가 좀 미리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펭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이 사진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직접 난간 찍었습니다. 좀 몇 장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계속 펭귄들 사진인데 그 중에 지금 이렇게 둘이 마주 보고 있는 이 사진. 요 사진을 가지고 만약에 옥심 위원이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숙취. 숙취? 예. 제가 술 먹고 다음 날 화장실에서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입 벌리고. 예, 예. 유재준이요. 유재준 이요. 저 엄마가 엄마가 아기 음식 꺼내 주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럼. 아이의 음식을 그래. 꺼내 주는 거다. 그래서. 예. 김한수 선생님. 맞습니까? 두 펭귄이 예. 지금 싸먹이는 겁니다. 귀여운 펭귄도 싸우는군요. 아, 이렇게 싸워요? 옆집 이렇게 싸움을 자주 합니다. 안 볼 때 그 옆집 돌 하나씩 가져가요, 또 펭귄들이. 아, 절도? 절도 가져갑니다. 절도를 하는 거예요, 펭귄이. 그러니까 싸움을 해요. 엄마가 싸우니까는 그 애기 펭귄 둘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 싸울 때는 또 맹렬하게 싸우나 봐요. 네, 무서워가지고 지금 애기들이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펭귄도 똑같네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면 뒤에 숨어 있고. 네. 네. 예,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죠. 이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뭐예요? 여기 이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알 것 같네요. 네, 임지웅 네. 아나운서. 펭귄들 사이에서 선녀와 나무꾼. 네. 그래서 이 바위 뒤쪽에 지금 펭귄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어서 나무꾼들이 몰래 지금 둘이 지금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엎드려서 자는 거 아닙니까? 펭귄이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엎드려서 자는 것 같은데요. 아, 저건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거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둘이 와서 누구 하나 저기 망 보고 있죠, 지금? 선생님 오시기 전에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나는 망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진짜 그럴듯하네요. 네. 집중하고 있느라 뒤에서 사진 찍는 줄 모르고. 이거는 무슨 사진이에요? 저 펭귄들이 그 암컷 수컷이 서로 만나고 그러면 서로 모양을 따라서 많이 해요. 흉내내기? 네, 흉내내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뭐 고개를 서로 막 비비고 이렇게 서로 사인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똑같은 모양을 하는데 그 모양은 그 순간에 그 엉덩이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가. 그래서 또 그 애기들 용어로는 얼레레 꼴레레 엉덩이가 보이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엉덩이가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데이트 현장을 포착하신 거군요. 네, 그렇지. 네, 저도 엎드려서 네. 제가 이제 망원경 600mm 갖고 계속 펭귄 속으로 들어갑니다. 속으로. 그러면 펭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싸움도 하고 예. 서로 뽀뽀도 하고 여러 가지의 행동, 밥 먹여주는 것도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안고 그런 오던 그런 동작. 펭귄의 그 자잔 생활을 한번 사진에 한번 담아보자.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부인의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들어가 보셨어요? 아, 지금 제 사진에 예. 이 펭귄들이 그 앉아 있는 애고 서 있는 애고 이렇게 뽀뽀하는 거. 예. 그러니까 수중에서 또 이렇게 그 뽀뽀하는 거.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뽀뽀를 하는데 옆에 있는 펭귄이 또 질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질투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러면 둘이 짝짓기 할 때 방해물 쪽을 밀어내는 거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그 애정생활할 때도 이 조금 그 옆에서 질투나 그런 해방도 놓고 또 합니다. 또. 네, 그러니까요. 예. 부인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펭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정이 네. 가득하고 많이 알고 네. 계신데 아내분께도 그렇게 애정을 네. 가득 담아서 평소에 표현을 좀 해주시는지요? 잘 못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오실 때 항상 같이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가족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저희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 네. 그동안에 부인한테 못하셨던 표현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행 땜시 좀 서운했던 거. 그 펭귄이 굉장히 그 사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펭귄처럼 잘 좀 아껴주고 잘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극지방에 가서 펭귄도 좀 만나고 곰도 좀 만나고 악수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 아, 근데 네. 그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절대 펭귄하고 악수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 남극 규정에 그 하나의 이제 그것도 이제 서로 하는데
그 펭귄에서는 5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하면 안 만지고 손대고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예. 단 펭귄이 사람한테 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아, 근데 사람이 먼저 만져. 절대 5m 이상 못 가는데 펭귄이 지가 호기심에서 오는 것은 관계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모르게 모르잖아요. 네, 펭귄이 갑이네요. 네, 거기서는 펭귄 나라. 펭귄 나라니까 펭귄이 주인입니다. 네, 뭐 세계 여행에 뭐 극지방 여행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에 뭐 있는 재산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부자라는, 마음의 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펭귄 상품을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한 1200점 모였는데 그런 펭귄이나 그런 모든 문화, 펭귄 콘텐츠를 갖고 익산에다가 그 세계 최초의 펭귄 박물관 혹은 펭귄 테마파크를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해외인들을 약간 올 수 있도록 예. 펭귄 축제와 펭귄 박물관 같이 해서 예. 익산이 대한민국 혹은 세계의 그 펭귄 메카가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때 출연자분이 그 박세상? 예, 박세상 그 한복. 한복을 널리 알리려고 한복을 입고 다니세요, 세계에. 그럼 펭귄 분장하고 세계로 가는 게 어때요? 그거 좋다. 예. 아, 정말 펭귄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저 이번 그 여덟 번째 갈 때부터는 네. 제가 펭귄 옷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 실제로 갖고 가갖고 펭귄 옷을 입고 펭귄한테 한번 다가보려고 합니다. 다가가서 펭귄이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또 친구로 대하는지 네. 피하는지 한번 펭귄한테 한번 바짝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옥심이 제대로 짚었네. 그럼요. 제대로 짚었어. 펭귄 춤 얘기하셨는데 춤 어떻게 추는 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직접 지금 부탁이라고요? 네, 네, 방송을 통해서. 따라 해볼게요. 네, 의자를 좀 빼드릴 테니까. 펭귄은, 네. 펭귄은 이게 사실은 이게 아장아장하거든요, 이렇게. 네. 네. 아장아장한 것을, 사실 이게 펭귄 춤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딱 들고. 펭귄 춤입니다, 이게. 펭귄 춤. 노래도. 네, 펭귄, 이게 펭귄 춤은 저희가 해서 핑미로 해서 펭귄 스타일로 계산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갖고 그 핑미 노래가 그 펭귄 스타일 노래 돼갖고 그 노래에 맞춰갖고 전부 펭귄 춤 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펭귄 펭귄. 네, 그렇죠.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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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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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였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갖고 지금 사용해서 또 이번에 그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펭귄 뉴. 손 나눌라고. 자, 펭귄 뉴. 해보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펭귄 펭귄.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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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 발음은 좋은데 몸은 참. 엄정이 형이 잘하시네. 저 잘하죠. 네, 잘하죠. 네, 나이트 많이 다녀가지고. 아니 약간 잘하시네. 김현주 형도 잘하시네. 펭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그냥 서서 이렇게도 펭귄 춤이에요. 같이 네. 나장하자니까 이 춤이에요. 아. 펭귄들이. 아이고 아나운서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거네. 예.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니 아가씨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조금 더 흔들었었어요. 네. 자, 우리 김환수 선생님. 지금까지 김환수 선생님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최고의 신의 한 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펭귄이가 퍼스트 펭귄. 응? 퍼스트 펭귄. 어떤 의미죠? 예, 퍼스트 펭귄이 첫 번째 펭귄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뭔가니 많은 펭귄들이 바닷가에 들어갈 때 보면 그 바닷가에는 펭귄을 잡으면 그 물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그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야 다른 펭귄이 따라와요. 네. 네. 그 앞장서는 그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상이 없다 확인해야만이 다른 펭귄이 따라게 들어가요. 저는 이 퍼스트 펭귄, 이게 비즈니스도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처음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쟤는 이제 퍼스트 무버 혹은 퍼스트 펭귄.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대. 역시 도전과 뭔가 주도적인 삶 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우리 편찬위원들 오늘 김한수 씨 역사서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적고 싶으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딱 금방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겨울에 눈 많이 온 날 거기에 첫 발자국을 찍는 그 기분. 예,
그거 안 찍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예, 그런데 그 수많은 첫 번째 발자국을 세계 곳곳에 남기시는 우리 김한수 씨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아문센이다. 아시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펭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펭귄 두 종류의 펭귄이 생각이 났어요. 뽀로로, 펭귄맨. 네. 아. 사실 뽀로로는 지금 뭐 초통령, 초등학생들의 그렇지.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귀염을 받고 펭귄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줬는데 사실 펭귄맨 하면 악당의 이미지가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펭귄 테마파크도 만들고 축제도 하고 인형극과 춤 뭐 이런 걸 계속 하시면서 펭귄에 대한, 펭귄맨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그 퍼스트 펭귄이 돼주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삼행시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갑니까? 예, 성함으로. 아, 김완수. 예, 제가 선생님 역할로 한번. 네. 예. 제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 김완수. 완. 완벽하게 여행하고 인생 살았구나. 너의 인생 점수는? 설마? 설마? 수. 수 말고. 아, 마지막에 그냥 갖고 싶은 것 같은데요? 수 줄라 그랬는데 다 예상하신 것 같아요. 수 말고 수 말고 에이플. 감사합니다. 네. 네. 남자들의 로망이죠. 발길 닿는 대로 여행하는 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걸 하고 있는 당신이 천상 상남자입니다. 이왕 한 거 남극 북극 한 100번 댕겨오시오. 아, 표정 어두워지셨어요. 죄송합니다. 50번만 댕겨오시오? 아, 아직 어두우세요. 먹구름이 쫙. 같이 가셔야죠. 자, 이렇게 한 말씀씩 각 위원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김한수 씨에게 마음에 쏙 와닿게 얘기를 해주신 한 분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특집이 있고 어디 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것 같아요. 결혼시켜! 뭐 하시는데요? 결혼시 그러니까 나도 보내줘! 시간에 대해서 저는 아까 펭귄 춤 춰주시고 네. 또 저 앞으로 또 펭귄 또 팬이 될 것 같아 갖고 네. 우리 김혜수 위원님. 오 처음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펭귄 춤 한번 또 보여주세요. 한번 세레머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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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실은 이게 바로 김예솔 아나운서의 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오늘 참 기분이 좋고요. 사랑은 입술을 떨리게 하지만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계신 김한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이 떨리는 그런 멋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